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MBC 강원 뉴스투데이입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아침 6시부터 투표가 일제 시작돼 이 시각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 포남동 제3투표소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이하라 기자, 조금 이른 시간인데 투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침 6시부터 투표가 시작돼 지금 1시간 30분 가까이 지났는데요. 도내 664곳의 투표소에서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비교적 편안한 옷차림으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권리를 행사할 강원도 선거인 수는 133만 천여 명입니다. 2년 전 대선 때보다 1,600여 명 줄었는데요. 유권자들은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아 한 표를 행사하면 됩니다. 지방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동해시 나와 양양군 나, 양구 선거구 주민들은 투표용지를 더 받게 됩니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도내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32.64%로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43만 4,704명이 사전투표를 마쳐 지난 21대 총선 사전투표율보다 3.89%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 참여를 인증하는 사진은 투표소 밖에서만 찍을 수 있습니다.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오후 6시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은 각 시군에 마련된 개표장으로 옮겨져 개표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번 선거의 개표 작업은 투표지를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기 때문에 개표 결과 발표가 약 2시간가량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릉 포남동에서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유권자들은 어떤 국회의원을 기대할까요? 강원도 유권자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하루 전, 강원도 유권자들은 한 표를 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 MBC가 만난 강원도 유권자들은 공약을 꼽았습니다. 공약을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세브란스 제2병원 들어오는 거라든지 하는 거는 전부 들어가 있어서 범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던가 그런 걸 1차적으로 볼 것 같고 그 외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약들을 중심으로 볼 것 같습니다. 가파른 물가 인상과 찾기 힘든 일자리, 경제적 어려움은 전국에서 일어나는 공통의 현상입니다. 하지만 강원도 유권자들은 체감하는 바가 다릅니다. 구름다리라도 하나 만들어주면은 뭐 손님들이 그거 보러도 오잖아요. 그죠? 개인도 오고 관광객도 오고 그런 거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 경기 부양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고 주변에 보면은 힘들다고 많이 하시니까 이제.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열악한 교통부터 문화생활, 의료환경까지 지역에 살면 감내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달라진 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청년 관련 복지도 점점 늘어나야지 이제 여기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주 생긴 거는 주말이어다 보니까 이제 원주에 있는 응급실에서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기도를 가야 되나 막 이랬는데 다행히 잘 넘어가서 그랬는데. 선거 때만 반짝하는 지역에 대한 관심. 소리 지르고 싸우는 국회는 유권자들을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편안하게 서민을 좋게 편안하게 살게끔 해야 되는데 너 뜯고 나 뜯고 그러는 게 싫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망할 때도 많지만 투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유권자로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사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라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실제로 일어나는 영향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역의 크고 작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역량 있는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건 유권자의 몫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선거일인 오늘 도내 여야 정당들이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와 굴욕 외교, 인사 참사와 언론 탄압으로 대한민국을 퇴행시켰다며 강원도민이 투표로 대한민국의 주권자 힘을 보여달라고 논평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강원도의 수도권 시대 초석이 마련됐다며 중단 없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약을 이끌려면 국민의힘의 소속 국회의원들의 압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총선 투표와 함께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투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해시, 양양군, 양구군, 기초의원 3명과 도의원 1명을 뽑게 되는데 유권자들은 투표지를 더 받게 됩니다. 배현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동해시 의원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형원 후보는 아이가 행복한 교육도시,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를 공략했습니다. 시세 평분을 바꾸고 시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준비되어 있고 할 의지가 있는 그런 우리의 시민의 대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기꺼이 그런 역할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박주현 후보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활동과 경제가 살아나는 지역, 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약속드렸던 실천하는 정치, 그리고 소통하는 정치,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고자 앞장서겠습니다. 양양 군의원 나선거구 후보들은 양양 5.1장을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미영 후보는 누구나 행복한 양양을 만들겠다며 여성과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곳곳을 살피면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늘 우리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겠다는 약속 올리고 싶고요. 무소속 고 교연 후보는 40년 동안의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교통약자 교통문제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귀농 귀촌자가 많이 늘어나고 농어촌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또 어르신들의 그 어떤 교통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그나마 좀 보탬이 되고. 양구군 선거구의 강원도의원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규호 후보와 무소속 김왕규 후보의 맞대결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또는 30여 년간의 행정 경험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구 군의원 나선거구 역시 재선거가 치러지는데 더불어민주당 최치영 후보와 무소속 박성조, 정창수, 정귀수, 정명섭 후보 등 5파전으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춘천과 원주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는 경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실제 산불이 하루에 10건 이상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드론 자원봉사대가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등성이 넘어 마을 쪽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비닐하우스와 밭 주변에 자리 잡은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원주시 드론스포츠협회 단원들이 산불 감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화재를 발견했고 비교적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건조합니다. 산불을 조심합시다. 산불을 조심합시다. 산불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동네 곳곳에 울려 퍼집니다. 상공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주인공은 개인이 자체 제작한 드론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주에서 활동하는 민간 드론협회가 산불 감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드론 조종 자격증이 있는 20여 명이 조를 이뤄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고지대까지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습니다. 연기 등 화재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비상 연락망을 통해 소방서, 읍면사무소와 소통합니다. 5월까지 이어지는 산불 조심 기간에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이후에는 각종 재난 발생 등 드론 수색에 필요한 상황에 투입돼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나 기술을 조금 이제 좋은 데 쓸 수 없을까? 공중에서 궤도 방송을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제 예찰 활동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공간에 드론을 보내서 산불이나 또 소각행이나 이런 쪽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대형 산불에 대한 긴장감이 높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겹쳤던 2년 전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3척까지 커지는 등 선거가 있는 짝수해에 유난히 대형 산불 피해가 난 일종의 징크스 때문입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위험이 고조되는 시점에 드론을 이용한 일반 시민들의 산불 감시가 산불 예방과 초기 발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올해 강원도 농어촌 지역에 61명의 공중보건의가 신규 배치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강원도에 배치한 공보의는 이과 19명, 치과 14명, 한의과 28명 등 모두 61명으로 지난해 신규 배치 인원 101명보다 40명 줄어들었습니다. 공보의들은 중앙교육을 마친 뒤 15일부터 지역 근무를 시작하고 정부는 파견과 전역으로 인력이 줄어든 농어촌 지역에 공보의를 우선 배정할 예정입니다. 강원 지역의 의대 4곳이 이달 중 모두 수업을 시작합니다. 가톨릭 관동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대는 오는 15일, 강원대 의대는 오는 20일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림대 의대는 본과 학생 2명이 수업을 듣고 있어 계속 수업을 진행해왔고 모든 강의를 녹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까지 수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수업 재개가 결정됐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소 충전소 한 곳당 평균 이용 차량이 266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와 구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 수소 충전소 한 곳당 수소차 대수를 뜻하는 차충비는 2021년 3월 484대에서 올 3월 266대로 3년 만에 53% 낮아졌습니다. 강원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차충비가 최대폭으로 낮아지면서 충전 여건이 다소 개선됐지만 전국의 평균 차충비 203대보다는 높아 여전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충전소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춘천교육대학교 임용시험의 합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춘천교대 임용고사 합격률은 48%로 경인교대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초등교사 채용이 줄었는데 교대 정원이 13년째 동결돼 있다며 전국의 교대 측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입학 정원의 12% 감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주와 횡성에서 주로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20억 가까운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충분한 자기 자본 없이 대출 등을 이용해 원주와 횡성에 건물 5채를 매입한 뒤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명에게 받은 전세금 13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 등 19억 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직장 근처에 집을 구하려는 사회초년생들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고 A씨는 항소했습니다. 삼척의 봉안촌 철교 가도교가 완전 개통됐습니다. 삼척시는 버스터미널 이용객 증가와 삼척의료원 이전 등으로 인해 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 사업비 50억을 들여 기존 2차선인 봉안촌 철도 가도교를 폭 24m의 4차선으로 확장 개통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